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건강 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효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우서 건강 중고 시리즈로 매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편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워봅서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봅서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고요. 다섯 글자 이내의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봅서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호텔 표현 중국 1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권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보다 좀 뭐뭐의 부담 구조겠죠? 좀 보다란 문장입니다. 看一下 여기다가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보다 좀 뭐뭐해 보다 글자 하나를 더 갖다 붙이게 되면요. 좀 봐도 된다 이런 의미의 可以看一下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이는 可以 이 단어의 뜻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또는 뭐뭐 해도 괜찮다 또는 뭐뭐시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여기다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뭐뭐 해도 된다, 보다, 좀 뭐뭐 해보다, 무엇을? 여권이라는 단어 갖다 붙이게 되면요. 여권을 좀 봐도 된다, 이러한 구조로 可以看一下护照 그래서 여권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면 뭐뭐 해도 된다, 보다, 좀 뭐뭐해보다 여권 문장 맨 끝에 까라는 글자 갖다 붙이게 되면요. 여권을 좀 봐도 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可以看一下护照吗?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신분증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보다, 좀 뭐뭐해 보다, 즉 좀 보다란 문장이네요. 看一下 여기다가 동사 앞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란 말을 갖다 붙이면 보다, 좀 뭐뭐해 보다 그런 구조가 되겠죠? 좀 봐도 된다란 문장 구조가 됩니다. 可以看一下 자, 여기다가 뭐뭐 해도 된다, 보다, 좀 신분증을 이러한 구조로 신분증을 좀 봐도 된다는 문장 구조로 可以看一下身份证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신분증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뭐뭐 해도 된다, 보다, 좀 신분증을 까 이러한 구조로 신분증을 좀 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可以看一下身份证吗? 그래서 뭐뭐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그 패턴을요. 可以看一下주르륵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유기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여기라는 구조로 이곳 여기에라는 문장 구조입니다. 짜이 쩌리
짜이 쩔리. 자, 여기다가요. 어디 어디에 여기 서명하다 글자, 사인하다 글자라는 구조로 여기에 글자를 서명하다는 문장입니다. 짜이 쩔리 첸츠. 짜이 쩔리 첸츠.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많다. 그래서 서명하다란 중국어 표현 역시 딱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한 글자입니다. 사인하다, 첸, 첸. 이걸 응용해서요. 서명하다란 말은요. 사인하다, 이름, 이렇게 받아들이는 첸밍, 첸밍. 자, 이걸 말고도요. 서명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사인하다, 글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첸츠, 첸츠.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이어서 쭉쭉 달려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어디 어디에 여기 사인하다 글자 그리고 맨 뒤에 뭐뭐 해요 라는 글자 갖다 붙이면 여기에 글자를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在这里签字吧在这里签字吧 그래서 여기에 뭐뭐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패턴인 在这里동사吧在这里동사吧 이렇게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의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여기에 작성 부탁드립니다는 표현이네요. 자 우선 어디 어디에 여기 이곳 즉 우리말로 여기에 어떤 표현이죠? 在这里在这里 자 여기다가요. 어디 어디에 여기 채우다 표 이러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표를 채우다는 표현을 在这里填表在这里填表 그래서 여기에 작성 부탁드립니다는 문장을요. 어디 어디에 여기 이곳 채우다 표 문장 맨 끝에 해요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여기에 표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在这里填表吧 在这里填表吧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나다, 기간, 기간이 지나다는 두 글자입니다. 꼬치, 꼬치 여기다가요. 지나다, 기간, 뭐뭐 했다라는 글자 갖다 붙이게 되면 기간이 지났다라는 문장 구조가 됩니다. 꼬치러 꼬치러 여기다가요. 이미 지나다, 기간, 뭐뭐 했다라는 구조가 되면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말로 已经过期了,已经过期了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문장을요. 비자, 이미 지나가다, 기간, 뭐뭐 했다라는 구조로 비자가 이미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签证已经过期了 签证已经过期了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뭐뭐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패턴을 에이 이징 꾸어 칠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에이라는 자리에다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지나다 기간 기간이 지나는 표현이네요. 떠올려봐야겠죠? 꼬치 꼬치 여기다가 지나다 기간 뭐뭐 했다 했다는 글자 딱 그때 갖다 붙이면 기간이 지났다는 문장입니다. 꼬치러 꼬치러 자 또 여기다가요 이미 지나다 기간 뭐뭐 했다 이미 기간이 지난 패턴이죠. 이징 꼬치러 이징 꼬치러 그래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문장을요. 여권 이미 지나가다 기간 뭐뭐 했다라는 구조로 여권이 이미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护照已经过期了护照已经过期了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디 어디까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객실까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볼까요? 우선 옮기다, 반, 반 여기다가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즉
어디 어디까지 옮기다는 패턴을 반다오 장소, 반다오 장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소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손님 방 안 이러한 구조로 손님 방 안까지 옮기다는 말을요. 반다오 커방리, 반다오 커방리. 그래서 뭐뭇을 짐을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손님 방 안이란 구조로 짐을 손님 방 안까지 옮기다는 문장 구조를 바싱리 반다오 커방리, 바싱리 반다오 커방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실까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을요. 나, 저, 뭐뭇을 짐을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손님 방 안 이러한 구조인 제가 짐을 손님 방 안까지 옮기다 이렇게 이해해서 我把行李搬到客房里 我把行李搬到客房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어디 어디까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구조를 把行李搬到장소 把行李搬到장소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 장소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택시까지 짐을 옮겨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우선 옮기다, 반,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즉 어디 어디까지 옮기다는 패턴 반, 따오, 장소, 반, 따오, 장소. 그래서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택시, 안이라는 구조인 택시 안까지 옮기다란 문장 구조를요. 반다오 추주처리, 반다오 추주처리, 타임, 핵심 구국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교통수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자오처, 공자오처, 관광버스, 대형버스란 말이겠죠? 따바, 따바, 택시란 의미를요. 추주처, 추주처, 지하철을요. 띠티에, 띠티에 이렇게 딱 정리해요. 영석 스타일. 그래서 쭉쭉 달려보면요. 뭐뭇을 짐을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택시 안 이러한 구조로 짐을 손님 택시 안까지 옮기다는 문장 구조를 바싱리 반다오 추주처리 바싱리 반다오 추주처리. 그래서 택시까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을요. 나, 저, 뭐뭇을 짐을 옮기다 어디 어디까지 택시 안 이러한 구조로 제가 짐을 택시 안까지 옮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我把行李搬到出租车里 我把行李搬到出租车里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실향보와 동향보입니다. 우선 중국어의 실향보라면요. 표현 그대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의 양이 동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예를 들어 5분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뭐뭐해 주세요, 기다리다, 5분 동안 이렇게 받아들여서 징덩, 5분종, 징덩, 5분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 뭐뭐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할 때는요, 동사 뒤에 러, 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 패턴을 동사 더하기 러 더하기 실향보어 더하기 명사 목적어 한 번 더 동사 더하기 러 더하기 실향보어 더하기 명사 목적어 이렇게 오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10분 동안 기다렸다란 말을 나는 기다렸다 10분 동안 이렇게 이해하는 我等了10分钟 我等了10分钟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란 말을요. 나는 배웠다 2년 동안 중국어를 이렇게 이해하는 我学了两年汉语 我学了两年汉语 근데요 만약 실향보어가 있는 완료의 문장에서
문장 맨 끝에 러, 러를 한 번 더 쓰게 될 경우 지금까지도 뭐뭐하고 있다는 지속의 어감이 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워덩러 이거샤오실러 워덩러 이거샤오실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나는 2년째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워쉐러 량년 한유러 워쉐러 량년 한유러 이와 같이 러 를 두 번 쓰면 됩니다. 자, 이어서 중국어의 동양보어라면요. 표현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일례에 삼매, 사회 유와 같은 동작의 양이 동사되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그래서 동작의 양은 그 세는 단위인 동양사의 종류가 중요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스, 스라는 단어는요. 몇 번,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 간 적이 있다란 말은 우리말이고요. 중국어로는 가다, 뭐뭐 한 적이 있다, 두 번 이러한 구조인 去过两次, 去过两次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边, 边이라는 단어는 몇 번, 처음부터 다시라는 어감을 살리는데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뭐뭐해 주세요, 다시 말하다 한 번이라는 구조로 请再说一遍, 请再说一遍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탕, 탕이란 거 있잖아요. 몇 번 다녀오다, 왕복 개념에 쓰이는데요. 우리말로 한 번 다녀오세요란 말을 가다, 한 번 뭐뭐해요 이러한 거죠. 去一趟吧, 去一趟吧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양사 샤, 우리말 한자 아래 하자는요. 때리는 동작의 일수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세 번 노크하다는 말을요. 두드리다 세 번 문을 이러한 구조로 차오 산샤먼 차오 산샤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조심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장님들이 업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표현들만 모아 모아서 한번 간단히 툭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님이 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해왔을 때 직원에게 업무 지시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요 말인데요. 요 표현을 찬찬히 뜯어보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그 사람 즉 손님을 위해 바꾸다 한 개의 방 즉 손님을 위해 한 개의 방을 바꿔라 이렇게 이해해서 게이타 환 이거 방젠 게이타 환 이거 방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어서 손님이 방을 우선 확인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손님에게 방을 먼저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요. 우선 먼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그 손님을 위해 좀 보여주다 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선 손님에게 방을 좀 보여주다 이런 말이겠죠. 先给他看看房间先给他看看房间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한 표현을 시작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믿음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조동사 거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뭐뭐시 가능하다 2번 뭐뭐해도 괜찮다 3번 뭐뭐해야 한다 중국어의 특징은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거의의 뜻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 해도 된다. 세 번째, 뭐뭐 해도 괜찮다. 네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서명하다에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첸즈, 2번 天表, 중국어 공부의 진기,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다시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다시 정리해보면, 사인하다, 첸, 서명하다, 사인하다 이름을, 첸밍, 서명하다, 사인하다 글자를, 첸즈, 표를 작성하다, 채우다 표를, 텐비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우리가 늘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중국어 표현이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관광버스, 따바. 2번, 택시, 공저철. 3번, 지하철, 地铁. 중국어의 교통수단에 대해 정리해보면 시내버스, 공저철, 관광버스 또는 대형버스는 따바, 택시는 출주철, 지하철은 띠띠에.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동양보어로 쓰이는 대표 단어 중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츠. 2번, 탕. 3번, 뺀. 중국어의 동양보어라 함은 표현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와 같은 동작의 양이 동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츠, 몇 번,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탕, 몇 번, 다녀오다, 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뺀, 몇 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对不起,我太多嘴了.对不起,我太多嘴了. 多嘴,多嘴, 말 그대로 입이 주둥이가 많다라는 표현인데요. 즉,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다, 말참견을 하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그 의미는 미안해요, 입이 방정이지 이러한 느낌입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낄 때 안 낄 때 막 말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 때요. 눈치는 챙기셔야겠죠? 对不起,我太多嘴了.对不起. 와, 太多嘴了,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